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알바 초보의 초보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겠다고 약속드렸죠. 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풀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풀업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풀업 하나도 못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해요. 뭐 대학교 때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늦게는 뭐 직장을 가졌을 때 늦게는 뭐 서른 살 때부터 시작하세요. 어렸을 때처럼 어깨 관절이 뭐 유연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력이 없어요. 제가 좀 비유하자면 오르막길에 화물을 싣고 가는 오토바이와 같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오토바이를 어떻게 하면 저 언덕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로 갖고 있는 그러한 동력으로는 운반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근력과 장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어깨 관절이 많이 약하셔요. 대개는 이렇게 매달리기만 하셔도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법 같은 운동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저는 풀업 하나를 하기 위한 운동 중에 랫풀다운은 PT가 안 맞다고 봐요. 랫풀다운은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다가오는 운동이지만 풀업은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올라가요. 즉 열린 운동과 달린 운동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바로 인버티드 로운드. 처음에는 허리 주춤 정도의 발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동작만 먼저 알고 갈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가깝게 자기 몸통과 가깝게 붙이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광배를 당기면서 다리를 펴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들이 매달렸을 때에 발을 자기 몸통과 가깝게 붙이시고 엉덩이만 살짝 들어서 광배로 당기시면서 다리랑 같이 올라오시면 돼요. 이때는 올라오면서 명치가 바에 닿을 수 있게끔 광배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고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왜 발을 가슴에 달라고 했냐면 쉬워요. 여러분들 뭐 레코더라든지 회초리라든지 가지고 계셨을 때 배에서 배 붙여놓고 천천히 가슴 위로 올라가 보세요. 명치 이후부터 즉 흉근에 지나가는 부위부터 어깨에 굉장한 부담이 가실 거예요. 즉 인버티드 로우를 하실 때에 그대로 수직선 운동을 하게 되시면 어깨가 아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올라오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편에는요 이제 이 운동의 난이도 조절이라든지 원 포인트 레슨, 뭐 견갑골의 이동과 뭐 이제 너비에 따른 이제 근육 활성도, 고립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업 하나도 못 하신다고요? 이 운동을 한 달만 하시면요 장담건데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재밌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바이바르. 이 영상은요 온라인 PT 받으실 분만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PT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PT를 받으시는 건데 식단이라든지 뭐 운동 자세라든지 저와 한 달 동안 개인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으신 모든 것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체중을 빼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에어핏인데 에어핏에 대한 내용과 개념과 운동을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매주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오프라인에 오셔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에어핏을 뛰어넘는 뭐 데드리프트, 뭐 스쿼트 이러한 중량 운동의 자세 교정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아! 가시기 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를 가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착순인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